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의 마지막 활동인 기타 만들기 활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새 프로젝트 이름을 기타 만들기로 정할게요. 다른 활동과 달리 기타 만들기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타와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완성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어요. 왜냐? 지금 마이크로비트 자체가 확장 키트 없이는 핀의 한계, 개수 제한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GND와 연결할 수 있는 핀이 0, 1, 2라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한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다 이거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기타를 완성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타와 같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악기 연주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입력을 할때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한번 대체를 해볼게요. 만약에 A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음악 연주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음악 쪽에 들어가서 톤에 있는 이런 도 출력. 그러면 도가 한 박자 동안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. 자,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도가 이렇게 한 박자 출력이 되는 거죠. 다음 이어서 여기를 이제 음계를 레, 미, 도, 미로 해볼게요. 그러면 도, 미 이렇게 이어서 되겠죠. 이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뭐 빠르기를 조절을 하는 것도 괜찮고,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, 이런 것도 괜찮죠. 예를 들어 2분의 1 박자, 이렇게 유지,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변화 사이에 값을 좀 주는 것도 괜찮고, 그 다음에 특정 멜로디 자체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 쭉 연주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방법으로 A 버튼을 누르면 특정 음이 이렇게 입력되도록 할 수도 있고,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LED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아이콘이 같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악을 집어넣어서 이런 방향으로 출력하는 음들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기본 기타라고 보면 되겠죠. 똑같은 방법으로 0, 1, 2, A 버튼, B 버튼, A 더하기 B 버튼 각각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음악 연주를 입력을 해서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한번 자유롭게 기타를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